이번 에피소드는 Working with Task Tools 부분입니다. 태스크 툴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 내용이에요. 페이지는 270페이지 혹은 283페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재 정확히 말하면 270페이지죠. 270페이지인데 교재상으로 270페이지입니다. 여기 있는 예제, 이 예제를 그대로 열어서 복사를 해서 이전에 있던 인포시스 파일이죠. 이 인포시스 파일을 새로 바꿔줄 거예요. 한 번 더 업데이트,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살펴볼 내용은 한번 코드를 천천히 먼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네, 태스크 일드 메니 이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 좀 볼 겁니다. 이 바뀐 내용 자체는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포시스 울프람 하나만 있습니다만은 여기 백엔드에 여러 개의 엔진이 나열된다고 한다면은 그 여러 개의 엔진으로부터 여러 개의 답변이 날라오겠죠. 여러 개의 답변이 날라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타임아웃을 겁니다. 타임아웃을 10초를 걸었어요. 10초 이내에 답변이 오지 않는 검색 엔진은 다 셧다운 시키는 대로 구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초 뒤에 10초가 지난 뒤에 그 시점까지 답변이 전달되었던 검색 엔진들이죠. 그 검색 엔진들을 이렇게 오케이 리졸트가 되거나 아니면 에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때는 에러가 되겠죠. 에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리졸트인 경우 이 리졸트에 대해서 스코어 가장 높은 점수를 할당한 점수를 할당한 알고리즘 우리가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드 코딩을 했었죠. 아까 95점으로 넣었는데 어쨌거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을 뽑아서 그것을 이제 1등부터 몇 등까지예요? 10개니까 10등까지. 그리고 구글 검색 엔진하고 같아요. 구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순위, 검색에 매칭되는 순위를 골라서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죠? 그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구성을 해본 겁니다. 그죠? 물론 지금 우리는 엔진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엔진이 여러 개라고 하는데 가정하면 이러한 메커니즘이 정확히 적용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조금 설명할 내용이 추가할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요 레퍼런스와 그리고 PID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다가 좀 말았죠. 그죠? 그걸 좀 이번 에피소드에는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바로 그곳이죠. 거기에 reference 대 PID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물론 앨리스 관련 질문이죠. 아니 어랑입니다. 현재로는 어랑이나 뭐 앨리스나 그게 그죠. 그래서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PID와 reference의 차이점을 정리를 너무나 잘해뒀어요. 그래서 자, reference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이 시스템 내에서 어떤 자원들, 리소스라고 표현할까요? 오브젝트라고 할까요? 오브젝트 각각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코드이고 PID는 프로세스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코드인데 그러면 PID를 쓰면 되지 왜 레퍼런스를 써야 되느냐 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무조건 레퍼런스를 써야 돼요. 그죠? 여기는 뭐 PID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고 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 시점, 메시지를 보내는 동작 하나죠. 그죠? sender, PID 해서 bell이라고 하는 걸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도 지정을 했죠. 메시지를 얘에게 얘가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그러한 사실을 고유한 번호로서 우리가 도장을 꽝 찍어 놓는 게 지금 이 래퍼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래퍼를 PID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PID만 쓰면 되지 굳이 뭐 래퍼를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을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먼저 이렇게 예제가 요 부분 말고 요 부분도 말고 밑에 있는 요거 하나만 보면 되겠네. 그래서 PID 스폰입니다. 스폰 해서 PID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하인드. 지금 창을 제가 세 개를 열어뒀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예요. 다 용도화지 쓰니까 일단 세 개 다 열어놓을게요. 그럼 PID가 726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모니터 지금 같은 경우 뭐 모니터만 할 것도 없이 모니터 해보자. 그래서 프로세서 모니터 PID 이렇게. 그럼 모니터에 대한 고유한 레퍼런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 모니터 PID라고 한다면은 지금 프로세스가 뭐예요? 셀프. 얘가 377번이죠. 377번이 726번 프로세스를 모니터한단 말이에요. 모니터한다고 하는 말은 요 새로 우리가 만든 726번 프로세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혹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어쩐지 셧다운 됐는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쳐다보고 있다가 얘가 만약에 셧다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얘를 다시 되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되살린다고 하면은 몇 번까지 몇 분 내 5분 내에 뭐 세 번까지 되살릴 것인지 아니면은 항구적으로 되살릴 것인지 혹은 얘 셧다운 됐으면 셧다운 된 이유를 살펴보고 그 이유가 노멀 셧다운인지 아닌지 등등을 판단하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냐니까 377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모니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플러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두 개가 플러시가 됐네요. 요거는 제가 좀 전에 테스트한 것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무시하십시오. 일단 아니죠. 두 개가 돼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다시 IX 믹스에서 요 세 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입니다. 보시면 이제 PID 이번에 412번입니다. 뭐 PID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레퍼런스 번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플러시를 하면 이렇게 다운. 그러니까 다운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412번 얘가 중단됐단 말이죠. 왜 중단됐느냐 하니까 플러시를 했으니까 중단된 거예요. 그죠? 플러시라고 하는 것이 중단시킨 거죠. 그래서 중단되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번호, 이 번호는 위에 있는 이 번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번호 412번, 이 번호는 이 번호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왜 레퍼런스 번호와 프로세스 번호 두 개가 둘 다 필요 이렇게 표시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프로세스 PID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 경우는 우리가 카운트에서 봤던 이 래퍼의 경우와 다르잖아요. 이때는 PID가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래퍼를 써야 됩니다. 그죠? 래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프로세스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혹은 다른 말로 메시지라고 할게요. 메시지 is between two processes.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several이라고 표현하죠. several. 그러니까 두 프로세스 간에 여러 개의 메시지가 주고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되나요? 메시지 각각에 대한 고유한 식별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건 PID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죠? We need unique ID for 되는 거죠. For each of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We need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을게요. 그죠? 이럴 때는 레퍼를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굳이 레퍼런스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레퍼런스를 굳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조금 전에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니터를 그러니까 지금 셀프가 몇 분이죠? 좀 전에 300몇 분이었죠? 410번이구나. 410번이 412번을 모니터하는 것이 한 번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 건을 여러 형태로 모니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그죠? 딱 그냥 보면 어느 하나의 프로세서가 다른 하나의 프로세서를 딱 한 번 모니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모니터 1 혹은 모니터 2 해서 혹은 모니터 3 해서 똑같은 모니터를 세 번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세 번 하게 되면은 그러면 모니터 1이 뭐예요? 지금 모니터 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410번이고 모니터 되는 프로세스는 412번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레퍼런스 코드가 하나는
23467, 4686, 4696 이렇게 서로 다른 레퍼런스가 주어져 있죠. 그죠? 이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서를 여러 차례 혹은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혹은 여러 부분을 모니터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해서 PID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예를 했으면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 바뀐 이 인포시스 부분에 바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백엔드에서 있는 맵에서 싱크 퀘리 해서 이거 하나만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태스크 일드 매니 그리고 있는 맵 등등등등 있습니다. 태스크 일드 매니는 태스크 일드 매니 타임아웃 돼 있어요. 지금 태스크 모듈에서 일드 매니를 호출했는데 일드 매니는 여러 태스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죠? 여러 태스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여러 태스크를 모니터링하는 펑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의 프로세서를 여기 있는 이 내용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은 하나의 프로세서를 여러 차례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 일드 매니는 여러 프로세서를 제각기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해되시죠? 일드 매니에 있는 요 내용이 아주 좋은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여기 있는 설명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설명을 또 따로 뽑아놨습니다. 뽑아놔서 요 일드 매니가 쓰이는 메커니즘을 따로 하나 태스크 EXS라고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봤던 요 일드 매니 그죠? 여기 설명에 있는 예제예요. 여기 예제 보이시죠? 요 예제만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요 태스크 EXS 파일이 구성되는 거 보시죠. 태스크하고 잠시 멈추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여기서 태스크 일드 매니가 있고 5000ms, 그러니까 5초가 지금 리미트로 주어진 겁니다. 5초 이내에 답변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되나요? 1초, 2초부터 해서 10초까지 해서 하나씩 하나씩 리턴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5초 이내에 답변이 도착한 것들만 태스크 위디 리졸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후의 것은 다 브루털 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에 5초라는 시간을 준 거고 그리고 이남 맵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서 태스크 위디 리졸트에서 태스크 리스판스 리스판스가 있으면 리스판스 이때 리스판스는 OK 아니면 에러입니다. OK 아니면 에러 둘 중에 하나를 받고 또는 OK도 아니고 에러도 안 왔다 그러면 5초가 지났단 말이죠. 그럴 경우 나머지는 태스크 셧다운, 브루털 킬, 여지없이 그냥 그 프로세스를 죽이란 말이죠. 킬하란 말이죠. 말이 좀 너무 좀 무시무시한 말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킬이에요. 이거는 뭐 수십 년 전통입니다. 프로세서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킬을 이런 용어로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OK values result, 리졸트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자는 거죠. 그죠? 자, 요걸 실행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S 파일이니까 지금 디렉토리가 여기가 rumble umbrella app infosys죠. app infosys까지 있으니까 그때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요 내용대로 구성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요렇게 실행하시면은 뭔가 에러가 떴네요. is not directory 됐습니다. mix란 아, 그러네. 뒤에 있는 요 부분만 하면 됩니다. 다 할 것이 아니라 요 부분만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1초, 2초, 3초, 4초 뭐 5초가 이렇게 빨리 지났나요? 그래서 1, 2, 3, 4, 5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니까 제가 이렇게 IO Inspect를 넣었어요. 이 부분입니다. IO Inspect에서 레퍼런스 번호를 안 보자는 거죠. 얘 번호, 얘 번호, 얘 번호, 레퍼런스도 다 다르죠. 그리고 PID도 보시면 다 달라요. 189, 190, 191 그죠? 여기 위에 있는 예제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PID는 같습니다. PID는 같고 레퍼런스가 달라요. 여기는 PID도 다르고 레퍼런스도 다르죠.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지금 EXS 제가 EXS 파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EXS 파일을 실행하는 방식은 디렉토리 인포시스까지 터미널에서 인포시스 디렉토리로 와서 그런 다음에 믹스런 태스크 EXS 하거나 혹은 IX로 돌려도 됩니다. IX
디렉토리로 와서 is task exs라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실행하려면 이 디렉토리까지 내려오셔야 돼요. 그죠? 그럼 믹스런을 하거나 믹스런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라서 얘를 여기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디렉토리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다음에 두 가지 방식으로 다 믹스런 task exs로 하든가 ix task exs로 하든가 이때는 이 exs를 빼도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task exs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infosys 파일에 여기에 yield main이 여기 있는 도움말에 있는 예제이니까 이 예제를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task 그리고 PID와 레퍼런스에 대한 차이점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보완해서 듣고 아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 스택 오버플로우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의 레퍼런스와 PID 이걸 참조하시면 됩니다.